밟고 있으시기도 큰 옷이 입장이 있잖아요. 아, 예. 아, 급, 좀 강하게 밟으면서? 강하게 밟고 좀 푸는데, 예. 그 다음에 코너 진입 전까지 조금 더 길게 밟고 있으셔야 돼요. 아, 밟게요? 예, 브레이크를 너무 빨리 대시는 것 같아요. 아, 예. 여기는 약간 이렇게 여기 연속 있잖아요. 예. 이렇게 턴을 밟으시면 돼요. 아, 깊숙이 밟는구나. 여기서 이렇게? 예. 치고, 이렇게. 여기 지금은 여기서 밟지 마세요. 예, 지금 눈이 있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잖아요. 네. 아, 지금 제가 좀 늦었는데 네.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브레이크를 좀 꾹 강하게 밟고 네. 속도 이렇게 아, 반 걸쳐서 네, 이렇게 들어오고 난 다음에 네. 왼쪽을 보고 여기 똑같이 아. 여기도 브레이크를 이렇게 밟아서 들고 난 다음에 딴차 됐는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왼쪽을 붙어서 네. 그 다음에 이렇게 CP를 찍고 네. 아 멀리 도는 게 아니라 바짝 붙어서 도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CP를 찍고 이제 그 다음 CP 그대로 보고 네. 브레이크는 부드럽게 밟는 게 아니라 강하게 밟네요. 좀 강하게 밟으셔야 돼요 원래는. 근데 이 차는 좀 ABS가 좀 원래 좀 탱고도 좀 강해가지고 네. 원래는 조금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아야 돼. ABS가 원래 들어가서 강하게 밟아야 돼요. 아, 네. 여기가 이렇게 가서. 아. 그냥 다이렉트로. 네, 여기를 이렇게 보고. 근데 여기가 이제 안쪽에 연석이 좀 푹 튀기 때문에 네. 조심하셔야 돼요. 매뉴얼은 안 되나요 이게? 네, 완전 매뉴얼은 안 돼요. 아, 그래요? 아 이게 제가 오토차를 거의 안 타다 보니까 네. 그냥 단순하게 킥점을 내버리는 게 좀 약간 적응이 안 되네요. 네. 이렇게 안쪽을 살짝 찍고 엑셀을 좀 부드럽게 가속하시면 돼요. 그죠? 네. 지금 많이 안 좋아요. 한 바퀴 지금 어떻게 하니까 바로 좀, 물론 그 전에 타시긴 하셨는데. 네. 어떻게 하니까 방금 전에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1번에서 쭉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네. 다음에 혹시 서킷을 다시 조용하실 거면은 아니 이번에 바꿀 거예요. 패드를 섞인용으로 바꾸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예, 예. 그 지금 디스크하고 네. 디스크하고 패드는 패드로 거하고 이번에 다 바꾸려. 방금 전에 이제 물론 그 전에는 1번에서 브레이크를 좀 더 빨리 밟으시잖아요. 근데 네. 네, 원래는 지금보다 좀 더 깊게 들어가도 되거든요. 아. 네, 원래는 더 깊게 들어가도 되는데. 브레이크를 이제 아까보다 좀 더 강하게 밟으니까 이제 두 바퀴 만에 바로 이제 패드가 네. 네, 브레이크 그냥 열 먹어버리네요 그냥 네. 이게 디스크가 하자라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패드도 좀 강한 걸 끼셔야 돼요. 네, 패드도 하자예요. 패드도 지금 13,000km인데 3분의 1도 안 남았어요. 근데 이제 좀 서킷 주행을 하면은 이제 공동용 패드는 원래 좀 활성이 네. 강해서 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헤드로퍼 패드하고. 펠로 넣고 좋죠. 예. 여기도 브레이크를 좀 이렇게 밟고 난 다음에. 네. 아, 안으로. 안쪽을 이렇게 보고. 아. 왼쪽 왼쪽에 핸들 필요하죠, 그대로. 이렇게. 네. 네. 여기서부터, 아까부터 쭉 반송을 하고. 여기도 한번 걸고. 이쪽에서. 아, 이쪽에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쪽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쭉 들어가면서 가동을 쭉 가동해 나가는 거죠. 브레이크만 좋으면 어택을 수정해서도 재밌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아. 다 뚫어내고 8kg 갖고. 아, 근데 이게 브레이크가 뭐 8kg라고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사람이. 아. 네. 왜냐면은 8kg 하면 막 뚫는 면적이 많긴 한데, 네. 그 대부분 레이스카 있잖아요. 네. GT3를 포함해서 대부분 레이스카들이 어차피 6P를 쓰거든요. 아, 6P만요? 그렇죠. 6P 정도로도 이제 누르는 압력은 충분한 거고. 네. 뭐 좀 작은 급들은 4P를 쓰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차들이 레이스 카들은 6P를 써요. 아, 네. 패드 이제 브레이크 저기 밟는 그것도 좀 더 균일하고. 네. 하실 때 브레이크 밟고 떼고 들어와서 엑셀을 점점점 올리는 거죠. 아, 점점점. 네. 팔이 소리 아니고요. 그렇죠. 풀엑셀 무조건 하시면 안 되고 엑셀을 점점점점 올리는 출력이 좀 더 높으실수록. 아. 여기는 이제 연속을 통해 이렇게. 아. 네. 여기서부터 이제 엑셀 쭉 올라가서 이렇게 반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쉽잖아. 이렇게 이렇게 쭉 밟고 들어서 브레이크. 타보셨으니까. 네. 여기는 이제 좀 핸들을 감고. 네. 부드럽게 풀고 다시 그대로 다음 손을 타고. 네. 이게 약간 리듬감이 좀 약간 중요해요. 네. 차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네. 말은 네, 끝났네. 보통은 이렇게 가셔가지고 1번을 찰 때. 네. 저희 같은 기준으로 했을 때는 거의 한 50 지나서 밟는데. 네. 출력이 좀 더 있으니까 속도가 더 나오니까. 네. 여기가 보통 원래 팩인데. 네. 표지판이 없나요? 그러네. 여기 전에 좀 전에 거기서 브레이크를 밟고. 네.